FMS에서 나온 이지 트레이너. 본격적인 RC 비행기로 넘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입문용 비행기 중에 하나인 이지 트레이너. 어휴, 형, 이거 뭐. 형이 한 거예요? 아, 일부러 한 거구나. 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FMS에서 나온 이지 트레이너. 윙스팬이 1280mm짜리고 무게는 680g 정도. 그래서 4종 면허가 필요한 기체인데 딸기 길이가 한 40cm에서 50cm 정도. 이런 장난감에서 본격적인 RC 비행기로 넘어가는 것 중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입문용 비행기 중에 하나인 이지 트레이너예요. 그 중에 하나가 스카이 서퍼.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만듦새가 약간 더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이런 것도 다 돼 있어서 날개만 몇 개 끼면 돼서 조립 시간은 대략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어느 정도 잘 되는지. 오늘도 처녀비행인데 맨날 처녀비행이야. 닭 설리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떨어지는데? 형 떨어져요 밑으로. 그죠? 어, 엄청 떨어져. 그냥 내리시고. 아! 다행이다. 전속기를 좀 더 뒤로 빼이지고. 그럴까? 네. 뒤로 보내면 되겠지? 응. 그러겠죠 뭐. 전속. 그래도 떨어지는데? 무속적 글라이딩 해보세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어휴, 형, 이거 뭐. 형이 한 거예요? 아, 일부러 한 거구나. 뭐 잘못됐는 줄 알았어요. 아, 많이 내려가는구나.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더 줄까요? 트림? 됐다. 된 거 됐어요? 네, 맞은 거예요. 아, 됐죠? 네. 이게 손가락이에요. 올라가는 거. I've bee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and calling.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아까보다 낫다.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이제 내려와야 되겠다. 8분 됐어요. 8분. 그것보다 훨씬 낫네. 오우, 예. 8분. 성공. 첩이 성공. 짜잔. 다이내믹한 거는 진짜 없어요. 이거는 완전 초급자들이 연습용 기체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중급자 이상은 정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비행기를 바람 부는 날 못 날린다 그러면 그때 할 만한 그런 기체인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자 10만의 실버 버튼을 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만 구독자 이벤트는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뭐 드론하고 뭐 비행기나 뭐 헬기, 자동차 같은 것들 창고에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 이벤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